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보자. 2년 하자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돌을 닦고요. 술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하는 거야. 술을 놓는 거야, 옛날처럼. 지금? 1시 53분. 하이, 동서님.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술 놓고 좀 세상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돈에 휘달리고 막 그 생활 수준을 너무 높게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방송하는 거라니까, 개인 방송. 그래서 이 2년 아줌마는 지금 커튼 만들어요. 저 욕실에 그 가르마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언니 아메리카노. 땡큐. 언니는 안 마셔? 어, 맛있어 언니. 네, 정강 가죠? 옛날에 수실 이거 사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네, 심신을 달래려고 지금 돗 닦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받고, 안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은요, 그 소소하게 그 사람들은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을수록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느껴져요.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어? 쪽가위로 안 가졌네? 친한 언니네 와가지고 지금 바느질하는 거. 이런 아주머니 바느질도 잘해요. 오늘 날씨가 되게 포근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오늘도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바느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만 지금 다른 거 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날 좀 소소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항상 그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좋은 강의, 좋은 말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나쁜 말 해주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해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셨죠? 동서님 아셨죠? 좋은 말 해주는 걸로. 지금 다 개인 방송이 대세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는 것에 응원해주고 박수 치워주는 걸로. 아셨죠? 바이바이. 동서님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점심도 지났나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